안녕하세요. 곽쌤 곽동수입니다.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촬영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바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모자라다는 사람입니다. 날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자태로 그들을 모자른 바보라 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바보는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짓인 걸 알면서도 바보 행세에 가면서 엉뚱한 편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권이 달려있을 때 이런 놈들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럿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보는 정말 안타깝게도 헛똑똑이들입니다. 딴의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연구해 보다 보면 살아있는 것그 자체로 보지 않고 뭔가 절단시켜서 잘라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헛똑똑이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방송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저도 녹화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의 경제 침략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세 가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평론가는 흔히 말하는 뒷좌석 운전사입니다. 백시트 드라이버 이렇게 얘기하죠. 평하고 잘했다 못했다 할수 있지만 선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시어머니처럼 잔소리하거나 축구 경기에 관객석에 앉은 감독처럼 소리 지르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개입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건 직접 선수로 뛰는 게 나은 거죠. 선수도 아닌 자들은 열심히 뛰는 선수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맥 빠지게 뒤에서 총질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총 쏘는 일 같은 것들은 작게 하거나 적어도 겉으로 드러내서 하는 도움되지 않는 일은 해선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정말 답답한데요. 준비된 싸움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바보들입니다. 토론에 나가보면 열심히 자료를 들고 와서 그걸 읽을 준비라는 패널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진짜 잘하는 패널들은 평소에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실전이 다가왔을 때 놓치지 않고 제대로 게임에 임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만 2년을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성과를 분명히 거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에서도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들의 저력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이번 싸움은 일본이 먼저 걸었지만 국민들이 모처럼 단합된 힘으로 세대를 뛰어넘어서 젊은이부터 나이가 든 어른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정부는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뒷받침하면서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준비되지 않은 싸움이 질 것이고 국민들이 뭘 알겠냐, 피눈물 흘리면 금방 돌아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헛똑똑이들의 증언일 뿐입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8월 말 본격적인 조치로 나가기 전까지 우리에겐 아직도 20여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 못해서 허둥된 것이 아니라 이 시기 전 세계적인 여론과 국민들의 힘과 제대로 된 전략을 동원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헛똑똑이들은 깊게 생각하고 상소문을 울리듯이 얘기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과정에서 변절하고 진영을 바꾸며 결국 우리 편에게 칼을 꽂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기에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됐다면 좀더 진지하게 임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바보 얘기를 세 종류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질줄 알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바보 노무현이 있습니다. 우린 그를 잊지 않았고, 그는 이미 8년 전에, 9년 전에, 아니, 십수년 전에 이런 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뭉치고 힘 모아야 합니다. 바보 노무현의 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가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최소한 우리가 그 살아생전에 제대로 대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채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그들이 다소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질책하기보다 잘한다 격려하면서 끝까지 게임을 맞출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로키에서 주변에 서 있던 코치들은 타워를 던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로키는 끝까지 싸우죠. 어찌 보면 장렬한 패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이깁니다. 그렇기에 그 영화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숱하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거의 무너졌다는 평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민들이 뒷받침하고 정말 우리 역사상 이렇게 노력하는 정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노력하는 대통령과 강요들이 있습니다. 그저 국민 여러분들은 하던 대로 일본 제품 불매하고 여행 가지 않고 누군가가 이상한 소리 할때 때론 귀도 닫으면서 견뎌주시면 됩니다. 힘 모읍시다. 갈 길이 멉니다. 노력하십시다. 저는 곽쌤, 곽동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